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자르는 그런 놀았다 완전한 동사지. 거기에 보호가 있어. 보호가. 그래, 영웅이었다. 영웅이었다. 영웅이었을 영웅이 때 돌았다. 돌아올 때 영웅이었다. 영웅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when he returned, he was a her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when he came to, 앞에 있든 상관없어요. men are created equal.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다. 인간은 창조된다. 평등하게. 자, 국어로는 평등하게라고 한다고 해서 ly를 붙이면 안 된다. 여기다 ly를 붙이면 안 돼야. 안 돼야. 왜 안 돼? 인간이 평등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다 말은 men are created 하고 men are equal. 인간은 평등하다 하고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men are created equal. 그렇게 이 유사보호는 형용사나 이와 같이 명사가 됩니다. His son returned home. 그의 아들은 집에 돌아왔다. 여기까지 문장이 완전하게 성립되죠.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자동사예요. 이건 이제 부사. 그는 집에 앉아, 집에 돌아왔다. 무일푼으로, 형편은 안 좋은 건강으로. 이게 이 poor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나쁜이야, 나쁜. 불쌍한도 있고, 안 좋은 건강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his son was penniless and in poor health when he returned. 집에 돌아올 때 무일푼이고, 집에 돌아올 때 무일푼이고,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유사보호로 말하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디 있습니까? 아, tiger. The tiger was caught alive. 아, 이거 물이 없는데 이거 물이 없을 건데. 한번 찾아보자. 물이 조금 있었다. 맞지. 자, the tiger was caught. 호랑이가 잡혔다. 살아있는 채 잡혔다. 생포되었다. 그러면 잡힐 때 살아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the tiger was alive야. 그래, 이게 형용사가 되는 거지. the tiger was caught. 호랑이 잡혔다 하나하고 the tiger was alive. 그것은 살아있었다 하나하고. 그래서 the tiger was caught alive. 이렇게 됩니다. the prisoner escaped. 죄수가 도망쳤다. 이거 조동사 일용식이잖아. 완전한 자동사. 계속 도망쳐버렸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는데 보호가 필요한 거야. 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게도 눈에 띄지 않게 목격되지 않은 채 탈출했어. 그러면 목격되지 않은 채 할 때 누가 목격되지 않았어? 죄수가 목격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게 수동태이면서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The prisoner was quite unobserved when he escaped. 그가 탈출할 때 전혀 눈에 띄지 다시 한번 말하면 보호라는 것은 완전한 동사에 보충해주 불완전한 동사에 보충해주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동사에 보호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유사보라고 유사품이다 해서 The child was born. 아이가 태어났다. 말이 되죠. 건강하게 태어났어. 누가 건강해? 아이가 건강해. 건강하게라고 해서 ly를 붙이면 안 된다. 왜냐? 그 아이는 태어났다고, 그 아이는 건강했다고. 아까 내가 말했지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I'll make you happy. 그래야지. 행복하게라고 해서 happy 하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happy 쓰듯이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는 태어났다, 건강하게 태어났다 해서 형용사를 써야 한다. He returned home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 문장도 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대. 그런 말이죠. 그는 집에 돌아왔다. 그는 돌아왔다 집에 그 결과에 만족하여. 그말 그는 집에 돌아왔다 한 문장하고 그는 그 결과에 만족했다 하고 한 문장하고 두 문장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지금 돌아왔다 집에 결과에 만족하여 말은 그는 결과에 만족했다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이제 문장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The ground was frozen. 땅이 얼었다. 꽁꽁. 이때 꽁꽁은 사실은 단단한 그런 뜻입니다. 네, 단단했다. 땅이 단단했다. 얼어버렸을 때 그런 말이죠. 땅이 얼어 있었다. 땅이 얼어 딱딱하게 국어로 딱딱하게 국어로는 부사가 되죠. 국어로는 부사가 되지만 예, 이 형용사
여기서 비동사뒤에 땅은 딱딱했다. 얼어붙었을 때, 얼었을 때 딱딱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 국어로는 꽁꽁 부사 같지만은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말을 하려고 했더니 뭐야?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해석이 바로 있어버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봅시다. 여기 안 보고 여기 한번 해봐.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는 죽었다. 항상 죽어도 동사야. 그럼 he died happy 하면 되죠. 그는 거실에서 죽었다. he died a beggar 하면 되죠. 그는 영웅으로 죽었다. he died a hero 하면 되죠. 그는 영웅으로 돌아왔다. he returned a hero. 그는 돌아왔다 하는 거 a hero 쓰면 되나. 인간은 창조된다. 평등하게. men are created equal.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은 빈탄 자리에 건강이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이걸 먼저 하란 말이야. 그의 아들은 집에 돌아왔다. His son returned home. 이렇게. Penniless and in poor health. 빈탄 자리로 건강이 나쁜 상태로. 자, 여러분이 국어를 보고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그 생각하는 습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랑이는 생포되었다. 붙잡혔는데 생포되었다. The tiger was caught alive. 그 죄수는 아무도 몰라요. 탈출했다. 그 죄수는 탈출했다. 먼저 하라. The prisoner escaped quite unobserved. 이렇게 아무도 몰래를 나중에 넣으면 돼요. 그 아이는 태어났다. 먼저 하라. The child was born. 그리고 건강하게 healthy 거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는 결국 만족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에 돌아왔다. 먼저 하라. He returned home. He returned home. 그 다음 어떻게? 만족하여.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곡곡으로 있었다. The ground was frozen hard.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쪽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풀기 전에 먼저 또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보죠. Dance, 춤추다. Good, 좋은. Good, 짧게. Good, good 하지 말고 good. Good 하지만 돼. Good 그래야 됩니다. Well 잘. 사람이 건강한도 있습니다. 형용사로 건강한. 또 적절한도 있고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 우물. Return 돌아오다. Safe. Safely 안전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Taste 맛이 난다. Cloth 춘. Soft 부드러운. Sweet 향기로. Voice 목소리. Angry mad 화는. 해주세요. Hammer 망치질하다. Metal 금속. Flat 납작한. Swim 수행 수원 수영하다. Naked 밝아가슴. Millionaire 백만장자. Part 헤어지다. Remain silent, remain quiet 조용히 있다. Keep silent하고 똑같은 말이야. Comfortable 편안한. Rumor 소문 돌아오네. Prove true 사실로 판명되다. Genetic change 유전자 변화. Genetic 유전자의 변화. Defective 기업의 결함이다. Succeed가 성공하다는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succeed 2가 오면은 계승하다가 됩니다. 계승. 왕위를 계승하다. Succeed to, exceed to, inherit, become an heir to, come into, take over. 계승하다, 상속받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죠. 사고 전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라. 그녀는 춤을 잘 춘다. Choose the logically and grammatically correct word.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옳은 단어를 고르시오. 그녀는 춤을 좋은 춘다에 잘 춘다에. 잘 춘다. 당연히 이때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게 된다. 이것은 완전자동사. 그냥 춤추다. 완전자동사의 이제 부사가 된 거죠. 잘 춘다. 이렇게. She returns. 이거 뭐야? 그녀는 돌아왔다. 안전하게 돌아왔다. 그러면 누가 안전해? 그녀가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safe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으로 안전하게 라고 해서 ly 붙이면 안 돼. 그녀는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말은
돌아왔다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안전했다 그 말이야. 그래 그녀는 돌아왔다고 그녀는 she was safe죠. She was safe. 그래서 이 safe가 리터를 수식한 게 아니라 그녀가 안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그래서 she returned safe. 이런 경우가 바로 유사보호다 그것입니다. 네. 누가 안전합니까? 그녀가 안전했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말은 그녀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안전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형용사가 된다. 이런 것이 유사보호다. Drive the car safely.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라. 여기는 운전하는 방식을 안전하게 해라. 다포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는 safely가 됩니다.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여기는 동사를 꾸며주고 여기는 동사를 꾸며주고 여기는 주어를 꾸며준단 말이야.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지. 잘 봐봐. 관찰을 잘해야 돼. 그리고 문장을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유니크는 문장이 아주 많습니다. 빽빽하죠. 네, 다른 인간을 봐보세요. 설렁하지. 그것 갖고는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안 돼. 세월이 가르쳐준다고 세월이. 세월이 흐르면 유니크 수적성 용법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해보세요. 그런 책 해봐. 백날 해도 실력이 안 들어. 자, the cake tastes good. 맛이 좋다. 그래서 시각, 촉각, 미각, 호각, 촉각은 형용사를 취한다. 그래서 tastes good, 맛이 좋다. This glass feels soft. 마찬가지로 촉각, soft가 됩니다. 이 천은 촉각이 부드럽다. She looks so happy. 역시 happy.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역시 시각, 형용사를 취한다. She looks so happy. The tulip smells sweet. 역시 후각, 형용사를 취한다. Tulip은 향긋한 냄새가 난다. Your voice sounds strange, sounds angry. 너는 목소리가 화나게 들린다. 역시 화나게라고 해서 이것은 안 돼. 이게 청각이니까 angry. Your voice is angry. 화나게 들린다. I hammer the metal flat. 이게 답이야. 나는 금속을 납작하게 망치질했다. 망치질하는 방식이 납작하게 한 게 아니라 망치질해서 금속이 납작해진 거죠. 이 목적격 보호라. 네, 완전 타동사의 목적격 보호. 이런 것을 유사보호라 한다. 완전한 동사. 나는 금속을 망치질했다. 완전하잖아요. 근데 납작하게 망치질해서 납작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납작해져? 금속이 막 납작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이므로 형용사를 취한다. She said advice. Sweetly. 여기는 그녀는 advice를 감미롭게 불렀다. 이 부르는 방식이 감미로웠다. 따라서 동사를 꾸며주므로 sweetly. Advice, advice. Every morning you greet me. Advice, advice. Every morning you greet me. 매일 아침 네가 나를 인사하는구나. Small and white, gree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small and white. 작고도 흰색, green and bright. 녹색이면서 밝은색. You look happy to meet me. You look happy to meet me. 너 나 만나니까 말이야. 너는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you look happy to가 나옵니다. You look happy to meet me. 행복하게라고 해서 ly 붙이면 안 되잖아요. You look happy to meet me. 나를 만나니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행복해 보이는구나. 따라서 look 다음에 happy가 오듯이 이 look 다음에 happy가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advice가 단 것이 아니야. advice 단 게 아니고 달콤하게 불렀다. 감미롭게 불렀다.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된다. 그 말이야. My grandmother died happy. 여기 봐. 내 할아버지는 grandfather died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행복하게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여기서는 행복하게 하면 형용사. 아, 여기도 행복하게 happy지. 행복하게 happy야. 근데 여기서는 happy를 하면 안 돼. 여기도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할 때 동사를 수식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행복하셨단 말이야. 돌아가실 때 자녀들 다 한 데서 나를 다 키우고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행복하셨기 때문에
happy가 된다 이것입니다. My grandfather died 한 문장, he was happy 한 문장. 그래서 합쳐지니까 My grandfather died,